2020년 11월 8일 15주년을 기념한 또 다른 통합 시리즈 중 하나 아이돌 마스터 팜링크스 통칭 포프마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예고했을 때부터 제목에서 퍼즐 게임의 향기가 난다고 모두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퍼즐 게임이 나왔습니다. 개발사는 NH플레이아트가 맡았으며 유통은 역시 반나미 유통을 담당, 게임의 제작 프로듀스를 담당하신 분은 키타지마 나오시로 에리코씨에 의해서 키타비로 별명이 정해졌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공식 장르명은 오리지널 유닛 육성 앤드 라이브 퍼즐 게임, 말 그대로 가벼운 퍼즐 게임 요소와 함께 라이브처럼 피버타임에는 음악이 재생, 그리고 아이돌들의 육성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서비스는 2021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인게임 플레이 장면으로 보았을 때 내부 알파 테스트까지 끝난 상황으로 보이며 올해 2020년 중에 오픈 베타를 안드로이드 기종 한정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게임은 사무소 통합이라는 설정답게 자신만의 오리지널 아이돌 유닛의 편성이 가능합니다. 각 사무소의 아이돌들은 3명까지 뽑아 유닛을 편성, 그 완성한 유닛을 이용해 육성을 하여 게임을 진행, 초기 서비스에는 75명의 아이돌이 존재한다고 하며 주기적으로 아이돌들이 한 명씩 추가된다고 하니 자신만의 오리지널 유닛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돌 영입은 오퍼라는 시스템으로 영입하거나 가챠 시스템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금 시스템은 아이돌 획득 쪽으로만 있는 걸로 보이네요. 또한 자신만의 유닛이나 자신의 담당 아이돌을 이용해 오리지널 자켓이나 프로필 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의 방식은 60초 동안 같은 색의 음표 타일을 이어 맞추는 가벼운 퍼즐 게임으로 높은 스코어에 도전한다는 목표만이 있는 캐주얼 게임입니다. 아이마스 게임에 막 입문하거나 나이를 먹어서 어렵고 복잡한 게임을 힘들어하는 유저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처럼 보이네요. 그래도 막상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면 지루하지도 않은데 기존의 캐주얼 퍼즐 게임들처럼 특정 라인의 블록들을 부수는 스킬도 존재하며 피버타임도 있고 게임 속 고유 스킬과 아이돌 3인의 링크 스킬로 화면 정리까지 하는 모바일 캐주얼 퍼즐 게임의 요소는 전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 피버타임 동안 노래도 재생되기 때문에 라이브를 즐기는 것처럼 지루함 없이 가볍게 즐기기 좋아 보이네요. 초기 노래 수록은 이 사진처럼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27개의 곡이 있으며 악곡들은 오픈 후 주기적으로 한 곡씩 추가가 될 예정이며 곡의 획득은 플레이를 하면서 얻는 아이템으로 해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게임 플레이는 심플 오브 베스트하지만 아이돌 육성에 있어서는 전력성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요소가 보입니다. 먼저 15개의 속성이 존재하며 아이돌들은 각자 2개의 속성을 지니고 시작합니다. 아직 이 속성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스코어링과 스킬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인게임에 다양한 스킬도 존재하는데 현재 공개된 스킬들로는 가장자리의 음표를 터뜨리는 스킬, 특정 블록들의 색상을 변경하는 스킬, 중앙을 기준으로 십자로 블록을 터뜨리는 스킬이 있으며 설명 사진에는 X자로 부수는 스킬과 다양한 스킬 아이콘이 있는 걸 보면 다양한 스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닛으로 편성된 아이돌들은 서로 우호도라는 수치가 상승한다고 하며 그 수치를 이용해 무한하게 존재하는 패널 육성 코스, 통칭 코칭을 통해 더욱 육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벼움이란 탈 속에는 전략적이며 하드한 플레이 스타일을 요구하는 게임으로 예상이 됩니다. 15주년이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또 다른 브랜드 통합 시리즈, 내년에 소식이 더 공개될 스타일리시 시즌도 기대가 되지만 포포마스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빨리 오픈베타가 시작되면 좋겠는데 아마 이번 12월 로슨 콜라보가 있다고 하니 그쯤 맞춰서 오베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 안드로이드 유저로서 다음 오베 때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